요즘 극장가에서 영화 82년생 김지영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30대 여성의 이야기인데요. 덕분에 밀리언셀러를 기록한 원작 소설 판매도 다시 늘었습니다. 82년생 김지영 열풍, 전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끔은 행복하기도 해요. 그래도 또 어떤 때는 어딘가 갇혀있는 기분이 들어요. 딸내미가 최고다! 너무 이쁘잖아. 사부에 저도 제 딸 보고 싶어요. 영화 82년생 김지영은 1982년에 태어난 여성이 출산 후 겪는 일들을 다뤘습니다. 직장에서 커피 심부름을 도맡아 하고 출산과 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에서 배제되는 여성의 현실도 구석구석 녹여냈습니다. 여자들은 조신해야 한다, 시집이 나가면 그만이다 등 한국 여성이라면 누구나 들었을 법한 혐오의 말도 나옵니다. 영화 82년생 김지영은 단편영화 자유연기로 가톨릭 영화제와 미장센 단편영화제 등에서 수상을 거머쥔 김도영 감독의 장편 데뷔작입니다. 영화 내용은 두 아이의 엄마인 김도영 감독이 실제로 겪은 일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육아와 일을 병행하면서 제가 느꼈던 고충이나 저의 경험이 많이 들어가 있었고요. 우리가 어떠한 곳에서 살아왔고 살고 있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함께 나누는 그런 영화로 생각합니다. 영화 82년생 김지영은 개봉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영화와 반대를 촉구하는 글이 올라오는가 하면 출연 배우의 SNS에 악플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대중의 평도 갈립니다. 여자라면 누구나 공감할 이야기라는 평가도 있지만 남자만 탓하는 영화라는 혹평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는 개봉 2주 만에 관객 250만 명을 돌파하며 순항 중입니다. 덕분에 원작인 조남주 작가의 동명소설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16년 출간 이후 누적 판매 부수 100만 부를 돌파했는데 영화가 흥행하면서 소설을 찾는 사람도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원래부터 인기 있는 책으로 인기가 많았는데 이번에 영화판이 발매되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찾는 경우가 생겨서 매대에서 좀 더 고객님이 접근하실 수 있게 배치를 해두었고요. 이제 띠지도 바뀐 상태라서 사람들이 좀 더 호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3년간 소설 82년생 김지영을 읽었다는 독서 인증도 잇따랐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은 SNS를 통해 책을 읽은 사람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가 좀 더 인간다운 사회가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고, 방탄소년단의 RM과 배우 수지도 소설 82년생 김지영을 읽었다고 밝혀 화제가 됐습니다. 평범한 30대 여성의 이야기로 한국 사회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 82년생 김지영. 책과 영화 열풍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